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국내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와 관련해서 먼저 추가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여러 협력안들이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초음속 다목적 경곡격기인 FA50 수출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군 훈련기 노후화와 가동률 급락 그리고 전술훈련 비용 급증으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훈련기 500여 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FA50과 관련된 진출 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FA50이라 하면 작년에 폴란드에 48대를 팔았던 적도 있었고요. 또 말레이시아에는 18대를 수출하면서 이 K-방산에서는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방산 관련해서 주요 움직임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관련주들 어제 시간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셀텔란시스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셀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자동차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관리 공급 시스템은 말 그대로 배터리 상태를 측정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전동화 핵심 부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관련주로 모베이스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가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대 그리고 기아차의 1차 벤더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키 시스템과 뭐 카록 세트 그리고 여러 주변 조작 버튼의 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 모비스를 포함해서 모베이스 관련주들의 장중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만 관련주들의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물류부 장관이 인프라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에 한국을 찾는다라고 하죠. 이번 방안으로 네옴시티 등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안에 있는 기존 항만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비전 203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우디의 장관이 부산항을 방문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신규 항만 사업은 수조 원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거래처로 확인될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에는 부산항만공사와 H&M 그리고 현대건설 등이 사우디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기로 했습니다. 사우디가 자국 항만 산업을 키우려는 배경에는 국제 물류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야심찬 구성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우디는 올 초에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킹 압둘라지즈항 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도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한국 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 해당 수주를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어제 이 소식과 관련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KL넷이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소식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수출인 폰트누프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력공사 스페츠 부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체결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측은 한국은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다라고 평가하면서 협력이 매우 수월한 국가 중 하나다라고 우리나라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폴란드 전력공사와 폴란드의 민간 발전사인 제팍과 함께 현재 한국형 원전을 폰트누프에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보성파워텍과 일진파워 그리고 G2파워 등과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당 소식과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